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석 왜 나니 그 쪼싸니 복수를 이 제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왕청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왕청이라면 멘트를 줘야겠죠. 하지만 이 왕룡짱이란 놈은 끝이 없었고 무조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귓바망이 열 서너 개를 날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자 왜 나는 피식 웃으면서 이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끝까지 놀아보시겠다. 된다! 자! 받아라! 너가 먼저 내한테 이 두 방을 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방만 돌려줄게! 어때야? 어? 깔끔하잖아! 너가 두 방에 나는 한 방! 기회를 줄 때 잘 잡아라! 자 그러면 먼저 쏴봐라! 왜 나니 권총을 주자 왕룡짱 이놈은 얼떨결에 받긴 받았는데 말입니다! 어쭈! 저놈이 권총 받아? 뒤에서 당리창이고 야바고 이 정다웨, 리딩핑, 왕후고, 리한창 다들 손이 혈이 뒤춤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외난이 의형제들만 무서울까요? 저 외난 이놈은 이 눈가리가 이미 살기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이거 뭐죠? 왕룡짱이 외나한테 두 방을 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 절대로 못 그러겠죠. 그 자신이 몇 조나 되는 재산을 버리고 이 살인자로 되어 마음을 졸이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만약 왕룡짱이 두 방을 쏴서 못 죽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 죽은 명태 눈깔이 외난이 쏠 차례인데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상상도 하기 싫겠는데 그렇게 분위기는 더없이 싸늘해졌었고 그 누구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모를 때에 말입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다들 잠깐 멈추시고 이 제 얘기를 한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득 외난이 뒤에서 한 놈이 나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거는 그 외난이 조직의 류수왕밖에 없겠는데 류수왕은 이미 조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외난아 권총 내려라. 나이를 봐도 이분이 우리보다 한참 위인데 형님이라고 부르면 또 뭐 어떠야? 그리고 여기 왕청 형님과도 친한데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긴 건 우리 잘못이 맞지 않니? 또한 우리 왕룡짱 어르신을 보아하니 이 그릇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같은데 뭐 우리 같은 어린 놈들과 같으냐 하겠냐?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큰형님으로 모셔라. 너가 왕룡짱 어르신을 큰형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 다 같은 식구인데 귓바망이 몇 대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니?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왕룡짱 어르신. 네, 이 나서는 놈이 말을 들으셨나요? 머리가 얼마나 팽팽 잘 돌아가고 이 관계 처리를 잘하는 놈이죠. 그러면 그 외난이 조직 중에서 과연 누가 이러한 머리와 이러한 말빨이 될까요? 네, 그 단순하고 무식하기만 한 외난 일당들 중에 어디 이러한 놈이 있겠습니까? 요번 이야기에서 많이 안 나왔는데 이 자리에는 장춘의 쩌오산도 있었고 이 심양 류용도 함께 불리워 왔잖아요. 네, 이는 바로 심양이 류용이었다고 합니다. 류용은 쩌외난과 다르게 이 영활성도 있고 머리가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 놈인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둥아리 또한 이 웬만큼 잘 놀리는 게 아니라서 전계 수많은 어르신들과 잘 친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매한 경우에 이 딱 필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한가운데서 두 쪽 다 좋게 좋게 연결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왕룡짱은 그제야 하우스가 다 떠나갈 듯이 통쾌하게 웃어댔다는데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냥 내 마음의 얘기를 해주는구만. 왕룡짱은 이미 이 쪼외난이란 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고는 맞장구를 쳐줬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외난이란 놈이 수그릴 것 같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자 쪼외난이 이제 나를 큰형님이라고 함 불러봐라. 네가 만약 내를 형님으로 모신다면 이 모든 거 다 오케이지. 그 귓바망이 몇 대쯤이야 내 아우의 귀여운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니? 왜 나는 무심결에 류용과 왕청 쪽을 바라보는데 다들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이 빨리 그래라고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왜 나는 알겠습니다 왕룡짱 형님, 오늘부터 제가 왕룡짱 형님을 내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쪼외나는 그의 일생에서 두 번째 큰형님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외난이 평생 동안 네 명의 백을 만나게 되는데 왕청이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으로는 이 돈을 아주 물쓰듯 퍼부어 대는 하지대니 왕룡짱이었다고 합니다. 왕룡짱은 왕청이 양 아버지이고 이 외난은 왕룡짱과 왕청은 둘 다 큰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천씨가 개판이 되었지만 이러한 놈들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하하하
오늘 내가 든든한 아우 한 명을 얻었는데 이 인사값은 줘야 되는 게 아니겠니? 근데 여기 이 땅에 떨어진 돈들은 재수 없으니 어이 기사야 너 회사로 빨리 가서 현금 1,000만 위엔을 더 꺼내오라. 에? 내 오늘 내 웬나 아우한테 용돈으로 쓰게 줘야겠다. 뭐? 얼마라고? 이 1,000 위엔도 아니고 1,000만 위엔을 용돈으로 준다고? 류용과 짜오싸는 화들짝 놀랐는데 이 하얼빈에는 싸움이 센 것들도 그렇게도 무식하게 쓰던데 이 돈이 많은 놈들도 이렇게도 화끈하게 뿌려댄다고? 그러자 웬나도 당황해하는데 형님 저 쩌웬난 돈을 보고 큰형님으로 모시는 놈이 아닌다. 그러자 왕룡장 하하하 안다 아우야 응? 알고 있다. 근데 이 형아가 돈이 넘쳐 흘러나서 어디 쓸데없는데 어떡하겠냐. 너가 내 아우로서 이 형아를 도와주는 셈치고 막 그냥 왕창왕창 써다오. 내가 아무리 죽어라 죽어라 써도 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 말이다. 아우야 만약 이래도 너가 돈을 안 받으면 이 형아의 면즈를 안 주는 게다 알았니? 왕룡장 역시 이 정색해서 웬나는 바라보는데 알겠습니다. 웬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고개를 끄덕였다는데 하하하하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너가 뭐 싫든 좋든 앞으로 내는 계속하여 니놈을 귀찮게 할 거다. 왜냐고 맨날 심심하면 이 돈가방들을 마구마구 쑤셔줄 테니 말이다. 그래봤자 내한테는 다 뭐 껌값이니까 니놈은 그냥 이 돈을 쓰는 데만 열중하면 된다. 웬나니 안 받으려고 해도 그 왕룡장이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쪼웬나는 인사를 한번 하고 이 한화로 19억이나 되는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아니고 그 97년도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왕룡장은 심심하면 현금으로 꽉 들어찬 가방들을 실은 차량들을 그 차량째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러자 웬나는 왕룡장 형님 저 류용처럼 말은 잘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저희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얘기만 하세요. 그러자 왕룡장이 이 무릎을 탁 치는데 아우야 뭐 형 아우 사이에 그러한 얘기가 다 필요하겠냐. 그 짱다 정아 항상 거하게 차려봐라. 내 오늘 웬나 아우와 이 도원 결의를 맺어야겠다. 하하하하. 그러자 이렇게도 좋은 일이 있어? 곁에서 이 모든 걸 구경하던 짜오싼도 두 손을 모으고 그 왕룡장 앞에서 헤헤 거리는데 저는 웬나니 친구이니까 그러면 저도 왕룡장 형님이 아우가 되겠네요? 헤헤헤헤 큰형님 인사 받으십시오. 짜오싼이 그 왕룡장한테 90도 경례를 하려 하는데 잠깐만 뭐 하자는 게? 왕룡장은 매우 하찮은 눈길로 그 짜오싼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그 면상을 보아하니 이 나랑 비슷하게 늙은 것 같은데 우리 대체 누가 형인데? 에? 네 왕룡장은 웬나니 멘트를 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뭐겠습니까?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내 아우로 될 수 있나 없겠는데요. 그러자 짜오싼은 이 아쉬워서 툴툴 거리는데 하참 나도 형님이라 한 부르고 이 용돈이나 좀 타서 쓸까 했는데 왜 또 내한테는 안 먹히니 그래? 이어 다들 술자리에 척 앉아서 이 술잔을 들고 건배 몇 바퀴를 도는데 말입니다. 네 왕룡장이 운전기사가 이 제일 큰 여행용 가방 10개를 이 드르르 끌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룡장이 어깨가 또 으쓱해 나는데 왜나나 너 오늘부터 좀 바빠질 거다. 이 돈을 빨리 다 쓰고 내 또 며칠 뒤에 또 보내줄 거야. 귀찮 나도 어쩔 수 없다 알았니? 그리고 뭐 사업을 하고 큰 돈이 필요해도 이 형아랑 얘기만 해. 네 왕룡장한테 이 1,000만 위엔 즉 19억이 큰 돈이 아니면 대체 얼마가 큰 돈일까요? 그러자 곁에서 짱다 정도 이 헤헤거리면서 한마디 하는데 왜나나 나도 너희 강호의 전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다. 너 아까 나를 겁나게 잡아 패놨지만 내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 천하의 쪼웬나니 손에 이 직접 얻어맞았으면 이것도 내 영광이지. 나중에 혹시라도 이 왕룡장 큰형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자그마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내한테 연락해도 돼. 그 몇백만 위엔 같은 거는 내도 금방 내놓을 수 있다. 네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짱다청이란 놈도 웬만한 놈은 아닌데 흥룡강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 상무라뇨. 물론 왕룡장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놈도 이 돈을 아주 화끈하게 쓰는 놈이라고 합니다. 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제 웬나한테 안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 요 찰싹 붙은 거였었는데 그렇게 술이 다 얼큰하게 되어서 아지트로 돌아온 웬나는 눈앞이 돈가방
방 10개를 바라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호텔이고 나이트고 보호비를 받아봤자 기껏해야 1년에 20만 위엔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공짜인가요? 다른 깡패 건다들이 그 가게에 와서 시비를 걸면 또 목숨을 걸고 싸워줘야 되는 목숨값인데요. 근데 이 오늘은 이거 뭐죠? 가서 귓바망이를 10대개를 날리고 왔는데 1000만 위엔을 받다니요. 이는 마침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흑사회 명성이 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돈을 버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왜 난이 하얼빈이 강바지가 안 됐더라면 그 왕롱장이 이렇게 해주겠나요? 네, 어림도 없겠죠. 자오사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돈을 되찾아주기는 글렀다. 이 돈들을 다 그냥 너가 가져가. 왜 난이 그 천만 위에는 다 가져가라 하자 이 자오사는 기겁을 하는데 이거 뭔 이렇게도 시원시원한 놈이 다 있냐고요. 나중에 왕롱장이 얘기하기를 그 금전을 개똥으로 하찮게 보는 놈은 쪼웬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나나 이거 너희 형님이 주신 인사값인데 내가 이걸 받으면 어떡하냐. 내는 괜찮다. 내 또 요번에 이 시야가 뻥 뚫리는 아주 기가 막힌 구경을 하고 간다야. 쪼웬사는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좋은 큰 형님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라고 한탄하는데 네, 사람마다 이 명이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양쿠는 말입니다. 전화해서 이 쪼웬난과 이러한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왜나나 쇼더일은 이 우리가 미안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다. 너 왕롱장 형님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자 왜나는 의아해하는데 왜냐면 왜나나 그 왕롱장은 이 붉은색 성격을 띠고 있는 대자본가에 속하거든. 너랑 나랑과는 이 갈 길이 다르다 이 말이다. 이러한 놈들은 기분이 좋으면 오냐오냐 해주지만 일단 기분이 잡치잖아. 우리 같은 건달들을 이 사형장애까지 끌고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 이 친해지더라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친해져라. 네, 그러면 양쿠는 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뭐 왜 나는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사심이 아닐까요? 전에 왕롱장이 흑사회 바닥에서 제일 믿고 있던 거는 양쿤이었었는데 이놈이 이게 이제 한물이 간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왕롱장이 이제 쪼웬난으로 갈아타려고 하니 조금 멀리쯤 해라고 한 것 같은데 물론 웬난은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웬난이 며칠 더 놀다가 가라고 했었지만 이 료용은 기어코 가야 된다고 떠났다고 합니다. 네, 웬난은 맨날 할 일 없이 백수 건달로 놀고 있지만 그 료용은 사업가잖아요. 지금 심양시 제일 중심에다가 그만이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맨날 놀면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류용과 쪼사는 다들 자신이 나와 바리로 돌아가고 심심해 있었는데 전화가 삘리리 삘리리 오는데 아우야 형아다 왕롱장이 전화 온 거였었는데 그러자 아 네 형님 혹시 무슨 분부라도 계십니까?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됩니까? 아니면 이 손모가지를 잘라 버릴까요? 그 골로 보내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누굽니까? 이거 뭔 놈들이 이리도 살벌하죠? 하하하 역시 내 아우 확실하네. 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내 회사로 놀러오라. 이 형아가 어떠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우가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이 왕롱장이라 놈은 딱 두 가지 애호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맨날 도박판에서 이 돈을 떼워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랑질을 해대는 거라고 합니다. 또 심심해놨던 왕롱장이 그 웬난을 잡고 큰 소리로 치고 싶어서 부른 건데 하여 웬난은 당리창 하나만 데리고 그 왕롱장 회사로 찾아갔었는데 네 그냥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놈이 회사는 하얼빈 기계공장이었었고 이 규모가 엄청나겠죠. 그러한 기계공장 쪽으로는 가볼 필요가 없고 딱 그 왕롱장이 사물을 보는 중심 건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곳은 글쎄 그 흥룡강 성정부보다도 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건물 내부는 아주 황홀하고 이 삐까뻔쩍이게 만들어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명예전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명예전당이란 커다란 규모의 황금빛 벽이었었는데 이 여러 사진들로 쫙 도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흥룡강 성정부의 여러 고층 간부들과 이 악수를 하며
다녀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왕청리 부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그냥 뭐 악수를 하며 찍었는데 그 왕청리 부친이 왕부 성장관을 어깨 동무를 하며 찍었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이 두 놈이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왕룡장이란 놈이 그새 그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장저민과 악수를 한 사진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룡장은 전체 흥룡왕성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회장이었었으니까 그 국가주석한테도 멘즈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국가주석 장저민과의 악수 사진도 이 조금 옆으로 해서 걸려 있었고 네, 딱 그 제일 한가운데는 누구랑 찍은 사진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명예전당 제일 한가운데는 글쎄 조스와 리정관과 함께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왕룡장이 이 한가운데 의자에 척 앉고 오른쪽에 조스가 서고 왼쪽에 리정관이 서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내 우측에 조스, 좌측에 리정광이 있는데 누가 내 앞에서 하느냐 할 수 있겠냐가 아니겠냐고요. 그래도 보통 사람이라면 국가주석과 찍은 사진을 제일 한가운데 걸겠지만 이 왕룡장은 왜서 조스와 리정광을 제일 한가운데 걸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놈이 비록 강호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강호에서 날아다니는 놈들을 엄청 숭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왕룡장이 강호 근다들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기에 그냥 전화 한 통임 그 쪼외나 일당을 싸그리 잡아쳐 넣을 수 있는 거는 일도 아니겠는데 비록 나중에 왕룡장 다음으로 또 얻게 될 두 큰형님이 있으면 왕룡장이 꼼짝도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 이 왕룡장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보다 더 큰형님을 알 수 있다고? 네 맞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큰형님도 아니고 요 세 번째에 나오는 큰형님 앞에서도 왕룡장이 굽신굽신 거려야 됐다는데 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죠. 그 더더욱 달달하고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